주 52시간제보다 훨씬 더 적은 36.5시간을 도입한 회사가 있습니다. 출근은 늦게, 퇴근은 빠르게 조정한 근무 혁신으로 효율적이고 똑똑하게 일하자는 건데요. 청주의 한 IT 기업을 안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IT 기업에서 일하는 김수지 씨는 매일 초등학생 아이의 등하굣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래 일하지 않는 회사 방침에 따라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5시면 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육아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다 보니 업무 집중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아이를 등교시킨 다음에 제가 출근하기 충분한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시킬 때도 제가 퇴근한 후에 데려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도 없고. 회의는 항상 타이머를 활용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걸 방지합니다. 수평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업무 장소에 구애가 없다 보니 스마트한 일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각자 자리는 정해져 있지만 본인이 원하면 이제 회사 어느 공간이든 활용해서 이제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뭐 휴게실에서 해도 되고요. 대학원 수업과 도서 구입비 등 교육비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였습니다. 지원을 해주셔서 대학원도 잘 수료할 수 있었고 또한 관련된 온라인 수강까지 들으면서 회사의 발전이나 역량을 좀 많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회사도 똑똑하게 일하고 제대로 쉬는 근무 환경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며 워라벨 근무 혁신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창의적이고 좀 개방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본인의 사생활에서 근무 외 시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벨 문화가 IT 회사 특유의 근무 분위기와 맞물려 기업 현장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